증권사 키워드 바로 반도체 가격입니다. 참 얘기가 많은 부분이죠. 대신증권에서 SK하이닉스와 관련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디램 메모리 반도체가 내년 3분기에 가격 하락을 멈추고 이제 4분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5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렸고요.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바로 오늘 증권사 키워드의 그런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가격과 결국 D램과 지금 관련된 이슈일 텐데요. 네. 네, 분석을 좀 해보죠.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이제 뭐 IT 업종군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D램 가격이 좀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좀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상승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지난 10월 달 하이닉스 같은 게 저점을 찍고 지금 뭐 한 30%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버향 반도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최근 이제 서버 관련해서의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D램 가격을 좀 하락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서버 매출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NFT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새로운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요 업체들이 서버량을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을 20, 30% 정도 늘리겠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마트폰 교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출하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좀 이익률을 좀 증가시키겠다는 관점으로 관리를 좀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좀 출하량 증가로 매출 증가 쪽으로 좀 변화를 시키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그 출하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타 업체들도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D램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공급망 충격 뭐 문제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원래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뭐 1억대 초도 물량 쏟아내겠다라고 했지만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예. 2-3천만 대가까이가 줄어드는 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고 축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윈도우 11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든 NFT든 이러한 새로운 그 플랫폼 혹은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제품 IT 기기의 교체 수요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2G폰으로 메타버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 노트북으로 이런 서비스를 그렇죠.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교체 수요가 한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재택 근무 때문에 IT 수요가 확 높아진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2차 대기 수요를 좀 좀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런 D램이라든지 NAND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12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4조 3천억에서 4조 한 4천억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컨센서스를 충분히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은 실적 내년 이제 뭐 1월이면 어닝 시즌인데 실적 어닝 시즌에 맞춰서 이런 컨센서스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니거든요. 추세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뭐 내년 한 2-3분기부터는 반등을 좀 추세적으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저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주들 나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큰 조정이 나왔고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미국은 좀 하락
전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스닥은 저는 한 15,00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한 3% 정도에서 많게는 5% 이상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뭐 S&P도 뭐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도 약간 연동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예. 이렇게 큰 조정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을 연동할 것 같으면 우리는 4,000포인트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미국 계속 신고가 행진 보여줬기 예.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IT 섹터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아시아 증시, 전 세계에서 보신다라면 최근만 보는 겁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대만 증시가 좀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내년에도 이런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이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만 조금 손꼽히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IT 섹터는 그거와 연동해서 같이 강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큰 조정이 나온다면 같이 한번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점을 좀 갱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뭐 SK하이닉스 대신증권에서도 1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지만 앞서서 뭐 DB금융 투자에서도 목표가를 좀 16만 원대로 또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필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중소형 반도체 주들도 같이 좀 따라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먼저 예.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부품주 쪽에서 반도체 후공정 쪽, 뭐 패키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반도체 부품 소재 쪽 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생각했습니다.